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우리도 상클의 가왕이시니까. 네, 어떤 이메일 노래입니까? 주소도 가왕입니다. 네. 나 그대에게 아, 모두 드리리. 이 오, 노래 아세요? 알죠. 유명한 노래죠. 네. 근데 이 노래가 딱 어울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위한 거 아니었나 싶은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아유, 뭐 시작부터 이거 으리으리합니다. 뭐예요? 공간도 넓고 자세도 고급스럽고 대궐 같다는 말은 딱 이럴 때 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궁전 같은데 저걸 얼마짜리 얼마를 벌어야 저런 데서 할수 있는 거예요? 자자, 적어도 이 집이 글쎄요. 직접 벌어서 산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요? 최근에 러시아 반체제 매체인 프로젝트 미디어가 푸틴 대통령이 연인인 카바예바에게 호화 부동산을 선물했다는 어?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그곳 중에 하나로 추정이 된다면서 여기를 지목을 했습니다. 선물 받은 거구나. 카바예바 31살 어린 그 아, 푸틴으로. 그래요? 그리고 푸틴과의 사이에서 자녀도 3명 있다고 알려진 3명 넘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네. 알려지기도 했죠. 지금 보신 화면처럼 리듬체조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알리나 카바예바인데요. 대관식만 올리지 않은 왕비라고도 불립니다. 왕비. 이런 선물도 턱턱 받고 이게 괜한 수식어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아직 놀라기엔 이릅니다. 네. 러시아 소치에 있다는 이 펜트하우스의 가치 무려 우리 돈으로 197억 원입니다. 197억 원이요? 방이 20개고요. 영화관, 수영장, 여기에 헬기 착륙기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발다이오 인근에 초호화 목조 저택도 지었는데 여기는 또 카바예바와 아이들을 위한 선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이제 러시아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국민은 전쟁터 보내놓고 뭐 본인은 이런 로맨스 펼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실은 선물로 주고 명의도 해줬지만 실소유자는 사실 푸틴이다. 불법 자금이 투입됐다. 이런 소리도 있다고 하네요.